둘, 셋, 야! 이념은 어몽어스. 자, 오늘 우리가 어몽어스에 들어왔다. 리아야. 그리고 요루루. 하이! 그리고 여보. 담요 어몽어스. 그리고 태태기. 아니요. 자, 우리 이 우주 세계에서 딱 한 명의 살인마가 있다. 누군지 찾아보자고. 오케이? 저기 있네. 뭐? 오케이. 아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범인이래. 자,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. 제발! 제발! 임포스터! 아! 쿠론! 자, 다섯 명 중 임포스터는 한 명이야. 일단 배선을 수리합시다. 원자로 이것도 고치고요. 아, 뭐야? 산소. 산소 고갈. 09451. 태태기. 아직 아무도 안 죽였는데. 자, 이번에 너무 빨리 걸려서 두 번째 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가자. 제발 임포스터. 아, 아깝네. 자, 좋습니다. 아, 여기 배선 수리 좀 하러 갈까요? 여기 누가 내가 미션 하는 걸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. 누가 이번엔 범인일까요? 관리실 지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좋구. 뭐야? 누가 산소고갈 벌써 눌렀어? 임포스터 녀석. 이거를 벌써 누른다고. 오케이, 했고. 위에 왜 안 해? 누구야? 왜 안 해? 태택이 있었고, 담미호 아래에 있었고, 그 다음에, 나 죽으면 검정이 범인은 리아거든요? 여기 아무도 없네? 04207. 됐고. 요루루가 안 보였거든요? 산소 고갈할 때? 저기. 네. 정말 죄송한데,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? 뭐죠? 네. 일단은 김리아는 확실인 것 네. 같아요. 왜냐하면은 산소 고갈을 끄는 걸 제가 봤습니다. 그거 연기할 수 있어요? 아, 연기할 수 있습니까? 근데 제가 아니. 어쨌든 연기가 불가능이죠. 산소 공급실에서 한 개를 클리어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를 클리어해서 그 불이 꺼지는 걸 제가 봤고요. 그 다음에 태택이랑 나랑 그리고 담미호님이 이 산소 공급실 관리실에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. 근데 제가 딱 못 본 사람 딱 한 명 있어요. 바로 요루루님입니다. 아니, 네. 제 말을 들어보세요. 산소 고갈이 딱 떠가지고요. 네. 제가 어디 있었냐면요. 여기 네. 밑에 창고 미션을 한 다음에 네. 전기 미션을 한 다음에 하부 엔진 미션을 하고 네. 그 산소 고갈이 뜨길래 여기 위키를 통해서 식당으로 딱 향한 찾았죠. 그때 봤습니다. 누가 뿅 하고 솟아나가지고 산소 공급실로 달려가는 걸. 아, 터널을 탔다고? 터널이 아니고 그게 뭐지? 누구죠? 그게 누구죠? 태택님입니다! 여기서 나왔어요, 여기서! 님 떠올렸어요? 아니요. 자, 이제 제가 말할 차례죠. 떠올렸다고? 자, 두 번 연속으로 확률 말도 안 되고요. 그리고 저 아까 잉여맨님 말씀하신 것처럼 몰려다니다가 우리 산소 공수치로 가다가 저는 담요님이 의심돼서 그 뭐야 잉여맨님 쪽으로 들어갔죠. 그래서 잉여맨님 있더라고요. 근데 원래 그 바로 산소 공수치로 왼쪽을 나가야 되는데 저분이 퀘스트를 깨더라고, 담요님이. 그래서 무시하고 저 바로 따라 올라갔습니다. 아, 저 기억났다. 네.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 요루루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네. 제가 창고 맞나? 창고로 이렇게 올라오는 담미호님과 태태기를 만났거든요? 근데 네. 태태기가 식당에서 올 수가 없는데? 그럴까요? 이거 아닙니다. 어떻게 말씀하실 거죠?
아니 관리실에서 관리실이었어요. 관리실. 어, 관리실. 관리실이면 식당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이시죠? 아. 아니, 제가 임기맨님 바로 뒤쪽으로 갔다니까. 제가 같이 붙어 있었다니까. 붙어 있는 거 봤습니다. 어. 제가 이거 붙어 있었다니까. 내가 그럴 근데... 수 없어요. 요루님 말이 이상한 게 보통 창고 전기실 하부인 주는 거 하면 위로 산소 공급이 딱 터지면은 창고에서 관리실 방향이 바로 꺾이거든요. 이거 요루님 거 같은데 투표하죠 그냥. 아 그렇죠.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네요. 저 죽이세요 그냥 여러분. 왜 죽였어? 왜 죽였어? 안 죽였다니까. 왜 죽였어? 단미호를 왜 죽였어? 같은 일 따라서 죽인 거야? 단미호를 왜 죽였어? 단미호가 죽었구나 나 몰랐네. 이 사람 왜 마이크 안 하지 했더니 죽었구나. 왜 죽인 거야? 흐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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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 도망갔어야지. 왜 거기 서 있어? 야, 이 바보들아! 누가 나 대책했는데 왜 거기 가만히 서 있어? 도망가야지. 왜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셨죠? 아. 오걸. 오케이. 자, 좋습니다. 일단 항해실 미션을 좀 깰까요?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미션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? 아 이거 태태기가 달라붙네. 일단은 저는 이게 사보티지구나. 저게 타는 게 일단 붙어다니죠 웬만하면. 일단은 위심을 안 받기 위해서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나 확 쉬고요. 단미호님은 확 쉬고 죽이지 않겠습니다. 죽이지 않겠고. 아, 봉쇄하는 버튼이 있네. 어허, 이거 완전 붙어 다니는데. 완전 이거 붙어 다닌다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알겠어, 알겠어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는 또 눌러줘야 돼요. 뭐야, 왜 절로 가? 나 올 때쯤 꺼줘야 될 것 같아? 이렇게 눌러주고. 아, 킬각이 너무 안 나오는데? 뭐죠? 뭐예요? 이거는 대택님입니다. 왜 저죠? 담미호님이 알 겁니다. 근데... 제가 아니라는 걸. 어? 제가 퀘스트 하는 거 다 따라오셨잖아요. 자, 산소 공급이 오. 아까 모자랐을 때 산소 공급실을 갔는데 너무 네. 오래 걸립니다. 시간이 숫자 하나 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. 제가 저... 가고 나서 제가 했어요. 아, 와우. 아 제가 얘기해드리죠. 저희가 했습니다. 저 했어요. 제가 뭘요? 한 거예요. 뭘요? 아니요, 제가 했습니다. 근데 태태기님이 미션을 안 하고 계속 따라오기만 하긴 하더라고. 아니요, 저 퀘스트 한 6개 깼습니다. 근데 계속 따라왔잖아, 너 나. 저 근처에 있는 퀘스트 있을 때 깨고서 그 다음에 눈치를 본 거예요. 날 죽일 것 같으니까. 일단은 임무 안 깬 사람 있어요? 일단은 어쨌어요, 일단 일단 확신은 담윤이 맞아요.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거 봤어. 레이더 떴고 의무실에서 제가 확인한 거 봤습니다. 같이 봤습니다. 네. 저도 봤어요. 저도 봤어요. 어, 요르르도 제가 봤습니다. 확신 거. 어.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저는 일단 본인은 아니라고 다 생각하잖아요. 그러면 김리아님, 잉여맨, 저 일단 세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. 잉여맨이에요. 왜죠? 아니 아까부터 날 계속 따라와. 너는 안 따라왔다고 그러면은? 나는 산소 공급실로 급하게 뛰어갔습니다. 님 그냥 안... 들어보세요. 네. 제가 더만 그 했다는 게 아니라 너 님 따라갈 때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안 따라갔어요. 왜냐 님한테 죽을까 봐. 그러면 아직 준거 불충분이니까 스킵하는 걸로 합시다. 알겠습니다. 이거 넘어가죠.
맞아요. 이거 임무 그냥 안 한 사람 따라가기만 해도 이겨요. 네. 거의 다 깼으니까 거의 끝났어요, 이거. 이거 어떡하지? 이건 태택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. 아, 길이 안 나네. 전기실로 급하게 뛰어가고 날 의심하고 있구만. 와, 이거 길이 안 나겠는데? 너무! 아, 급해 급해. 아, 잠깐만 잠깐만. 나 이러면 잘못 눌렀네. 나 따라다니고 있었는데? 이러면 어 이러면 어? 아 이러면 왜 죽였어? 왜 죽였어? 제가 죽였고요. 원래 단미호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잘못 클릭했어요. 아니 태태기 나는 태태기가 옆에 있었고 단미호가 있길래 아 그러면 단미호를 죽이고 태태기를 몰아가야겠다. 근데 잘못 클릭이 됐다고. 아 진짜. 아 진짜 왜 잘못 클릭이 되냐고. 아! 급해. 알겠습니다. 불쌍한 탱탱님 누구의 어구에 끌린 것인가. 일단 난 아니야. 나도 아니야. 난 아니야. 나도 아니야. 나도 아니야. 아 이거 근데 잘 가라 잉여맨님. 근데 이게 다섯 명이라도 힘드네요. 붙어다니니까 어려워요. 어려워요. 그냥 킬각이 안 나와. 내가 저럴 줄 알았어. 계속 날 죽이려고 따라오더라고. 네, 제가 임포스였습니다. 자 여러분들, 이렇게 해서 오늘 어몽어스 저희가 처음 해봤는데 재밌었네요. 여러분들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.